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안녕하세요. 추언니입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 제몸 쓰레기 같아요. 내가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그 뜻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보기에는 정말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프고 식은땀 난다. 아, 진짜 심각하다. 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1단계 운동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속근육들, 잠자고 있는 근육들 깨워야 되고요. 굳어있는 근육들 말랑말랑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1단계예요. 아주 기초적인 운동이니까 이 정도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기본 자세. 기본 자세.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 날개뼈가 몸에서 뜨면 안 됩니다. 이 날개뼈를 쭉 붙이세요. 등에 시작. 날개뼈 붙이기 준비 자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날개뼈를 몸에 딱 붙이세요. 이 날개뼈가 뜨는 순간 어깨가 올라오고, 네, 어깨가 덜그럭거리게 돼요. 그리고 이 팔까지 안 좋아지면서요, 배까지 나옵니다. 이 날개뼈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날개뼈 딱 눌러요. 누르면 귀와 어깨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운동하는 내내 집중하시고요. 배꼽을 쏙 집어넣고, 배꼽을 중심으로 앞, 옆, 뒤, 코어 근육아 모여라 해서 쫙 조여주세요. 이때 한 가지 또 모여야 할 근육이 있습니다. 괘략근입니다. 괘략근이 지하 1층에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1층, 2층, 3층 올라갔어요. 쫙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쫙 조여준 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쫙 짬매세요. 딱 잡아 매세요. 이렇게. 이 상태로.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하다 보면 또 어깨 힘이 들어가요. 절대 어깨 힘은 주시면 안 되고요. 어깨 힘은 나긋나긋하게. 대신 날개뼈 누르고, 배 누르고, 괘략근 조이고,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 모든 운동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자세에서 팔 깍지를 껴볼게요, 여러분. 팔을 쭉 깍지를 껴보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눌러보세요. 굉장히 쉬운 운동이죠? 근데 의외로 안 되시는 분 많습니다. 이때 팔꿈치에 힘이, 누르는 힘이 안 들어가면서 어깨가 올라와요. 팔꿈치에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보상작용으로 어깨가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처음에 팔꿈치에 누르는 힘이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날개뼈를 눌러서 어깨 내리고 어깨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셨죠? 준비. 팔꿈치 쭉 누르는 거예요. 깍지 껴서 돌리세요. 팔꿈치 쭉 누르고 어깨 잡아 내리세요. 어깨 잡아 내려서 날개뼈 누르면서 어깨 잡아 내리고 괘략근 조여서 발은 어깨 너비 정도 벌리고요. 팔꿈치 꾹 누르세요. 그리고 이 손바닥 근육도 짧아지거든요. 손바닥 근육도 쫙 늘려줍니다. 이렇게 쫙 늘려주세요. 쫙 누르면서 쭉. 네, 이렇게 20초 있을게요. 제가 20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하나 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팔꿈치 꾹 누르면서 팔 깍지. 이 다음엔 천천히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위로 보내세요. 위로. 이때 귀 옆에 내 팔뚝이 위치해야 돼요. 짧아지신 분은 이거 올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 내몸 쓰레기예요 하죠. 하지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거북 등으로. 굽은 등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앞쪽 근육이 딱 짧아져 있기 때문에요. 자꾸 늘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잘 되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 앞에 있으면 위로 쭉. 이때 어깨를, 날개뼈를 누르면서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려주면서요. 앞에 배 근육을 세로로 쭉 늘려준다고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쭉. 그러면 위축되어 있던 앞 쭉, 네, 가슴이 쫙 펴질 거예요. 네, 시원하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배가 쫙 늘어나야 돼요. 쫙 늘어나야 돼요. 어깨가 쫙 내려가야 돼요. 동시에 시작. 이렇게 20카운트 갈게요. 팔꿈치 꾹 누르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호흡은 자연스럽게. 다섯, 잡고 있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일곱, 여덟,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네.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어깨 근육이 또 잘 안 움직여지니까 평상시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팔만 돌리게 될 거예요, 아마. 처음에 팔은 가만히 있고 어깨만 돌려주는 거예요. 일단 어깨를 앞으로 보내서 위라고 생각하세요. 앞, 위, 뒤. 앞, 위, 뒤. 이때 같이 사용할 근육은 가슴 근육이에요. 시작. 하나, 둘. 가슴 좁히면 셋. 이번엔 뒤, 위, 앞. 하나, 이때 가슴이 쫙 늘어나야지. 세 번만. 시작. 하나, 둘, 셋. 한번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팔까지. 네, 그 다음 동작입니다. 다시 팔꿈치 쭉 눌러서 손깍지 끼고 위로 보낸 다음에, 네, 하셨죠, 아까? 이 상태로 팔을 좌우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때 팔이, 팔꿈치 막 안 눌러도 돼요. 이때 집중할 근육은요, 요 등이에요. 요 등 날개. 날개가 움직여지는 것을 느껴야 돼요. 이 날개 쪽에 여러분들이 아주 경직되거나 너무 늘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날개뼈 중심으로 움직이는 등 근육 운동을 할 겁니다. 팔깍지 껴서 가슴 확장. 배 세로로 쫙 늘리면서 어깨 내려줍니다. 날개뼈 눌러서 어깨 내려주고, 네, 이것이 준비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쭉쭉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여주면서 팔꿈치, 아, 팔뚝은 귀 옆에서 이렇게 양팔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옆구리까지 움직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좌우 열 번 할게요. 뒷모습 이렇게 날개뼈가 움직여지게 되죠. 시작. 하나, 둘, 셋, 넷. 등 날개뼈에 집중하세요. 넷, 다섯, 여섯. 날개뼈가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섯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요 자세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 자세가 힘드신 분은 이렇게 해서 등 운동 마쳤어요. 어깨 한번 돌려줄까요? 하나, 둘, 셋. 어깨예요. 손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동작입니다. 팔을 깍지 끼세요. 이렇게 보내지 말고 이렇게 깍지를 낀 상태에서 어떻게? 뒤에서 일단 다리 벌리고 쭉 뒤에서 팔 깍지 껴서 짧아져 있던 이 앞가슴 근육을 쫙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를 쫙 늘려주면서 같이 후 확장시켜줍니다. 시작. 쭉. 그러면서 여러분 팔꿈치 눌러야 돼요. 요 팔의 안쪽 근육이 짧아지거든요. 여기를 자꾸 눌러야 합니다. 시작. 쫙 늘려서 이렇게 어깨는 아래로 더욱 끌어내리세요. 날개뼈를 더욱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20초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아진 거 느껴지시죠?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내리세요. 하나, 어깨 더 끌어내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꿈치 꽉 눌러서 여덟, 아홉, 열. 요것만 해도 시원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요. 다리 벌린 좀 더 벌려보세요. 벌려서 이 상태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 때 배꼽 더 조이시고요. 처음에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세요. 보내면서 엉덩이 근육을 쫙 늘려줍니다. 시작. 쫙 늘리고 무릎은 곧게 편 상태예요. 엉덩이 근육부터 늘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늘어나냐. 허벅지 뒤쪽 늘려나 늘어나고 또 무릎 뒤쪽 근육 늘어나고 종아리 근육 늘어나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먼저 이렇게 그냥 굽히는 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이 운동 하셔야 합니다. 좀, 예, 요 동작 준비 자세 아까 했던 요 준비 자세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배꼽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깨 아래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 누리고 허벅지 뒤쪽 종아리 늘려서 정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중요해요. 요만큼만 내려가도 됩니다. 더 되시는 분은 요만큼 내려가시고요. 팔 깍지 낀 손을 위아래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꼽 쏙 집어넣고
8, 어깨 올리지 마세요. 팔 쭉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쭉 펴고 정지할게요. 하나, 둘, 어깨 올라오지 마세요. 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팔 좀 더 올려볼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일어날 때는 쭉 펴, 가슴, 배 순으로 힘 쫙 피가 돌죠. 어깨 돌려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엔 여러분 의자를 가져오세요. 의자. 아무 의자나 괜찮습니다. 너무 낮지 않은 의자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등받이 잡고요. 이렇게 어깨. 어깨 너비로 잡습니다. 그리고 발은 충분히 넓게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90도 굽혀줄 건데요. 엉덩이부터 같은 요령으로 내려줄 거예요. 내려가 줄 거예요. 시작. 쭉 내려가서요. 이 양 어깨 안으로 내 머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깨를 아래로 쭉 눌러주세요. 시작. 쭉 눌러주면서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쭉 가슴을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정지. 이렇게 정지해 주세요. 그러면 하체와 상체 근육이 쫙 늘어날 거예요. 네, 바운스 줄게요. 시작. 팔 근육까지 쫙 늘어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허벅지까지 쫙 늘어날 거예요. 아홉, 열, 햄스트링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쭉 더 늘려봅니다. 네, 팔도 쫙 늘어나고 어깨도 늘어나고 엉덩이 늘어나고 뒤쪽 햄스트링, 종아리 쫙 늘어날 거예요. 네, 가슴 쫙 열어주세요. 후, 네,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쪽 손을 이렇게 한쪽 손을 반대쪽, 손 앞쪽으로 가서 잡고요. 골반을 지금 제가 오른쪽 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쫙 밀면서 그대로 하늘 보세요. 천장. 그래서 쫙 늘려줍니다. 골반 쪽까지 늘어나죠? 하나, 둘, 팔도 늘어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반대예요. 이제 반대쪽을 네, 반대쪽 손의 앞에 위치해서 잡고 그대로 어깨를 눌러주면서 이때는 왼쪽으로 저는 지금 골반을 밀고 있어요. 쭉 하늘 보면서 천장 보면서 정지합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내 그림 짧아져 있구나. 짧아져 있으니까 소위 쓰레기 몸이라는 거예요. 약간 늘려주면 아주 아주 좋은 아주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네, 너무 시원하죠? 둘, 셋, 넷, 다섯. 쭉 천천히 턱부터 일어나세요. 천천히. 네, 이번에는요 의자를 이렇게 의자에서 뒤돌아서 뒤로 잡을게요. 뒤로 잡고 조금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서 가슴을 쭉 늘려줍니다. 가슴을 C자, 내 앞에가 꼭 C자처럼 앞에 그 몸 모양이 C자. 그리고 집중해야 될 근육은 여기 앞가슴 근육 쫙 늘어나고요. 배 늘어납니다. 시작 쭉. 그리고 목이 늘어납니다. 시작. 왜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배 앞에서 쭉. 네. 턱 천천히 뒤로 하고요. 짧아짐 앞가슴 근육, 배 근육, 가슴 근육, 목 근육, 등을 누르세요. 특히 거북목이신 분들은 이런 운동 많이 해주십시오. 갈비뼈 늘어납니다. 10번. 하나, 둘, 셋, 팔도 늘어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짧아진 목, 우리 몸의 근육들을 쫙쫙 늘씬하게 늘리는데 이 운동의 목적이 있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 하체 근육이 짧아지고,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운동을 할 거예요. 다리 벌려서
네, 어깨 넓이보다 넓게, 조금 넓게 다리 벌리고, 발끝 방향은 살짝 45도가 됩니다. 무릎이요, 위에서 봤을 때 무릎 방향과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할 거냐면요, 앉을 때 스쿼트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요 엉덩이 근육 늘리는 거 집중하셔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쫙 늘리면서 앉아보세요. 앉고 바닥 터치,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야 됩니다. 만세! 시작! 터치, 이때 턱을 드세요. 만세 할때쭉 근육 늘어나는 감각 집중하시면서 시작! 하나, 쭉! 둘, 배쫙 늘리세요. 둘, 엉덩이, 배, 넷, 다섯, 여섯, 쭉! 일곱, 쭉! 여덟, 쭉, 아홉, 쭉, 열, 쭉. 그대로 다리 사이로 앉으세요. 무릎 쫙 벌려서 발목 잡고, 요 있는하고 짧아진 요 골반 주변 근육들을 쫙쫙 늘려줄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펴고, 여섯, 네, 옆모습 보시면 등이 쫙쫙 펴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앉아서요. 양팔꿈치로 무릎을 쫙 벌려주세요. 후, 그리고 가슴을 쫙 펴세요. 하늘 보세요. 깊게 안 앉아도 돼요. 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무릎 풀어, 네, 무릎, 팔꿈치를 쫙 벌리세요. 이렇게 짧아진 근육을 늘리세요. 일곱, 허리 펴고, 여덟,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손끝 바닥 쭉 무릎 펴서 정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쫙 펴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턱부터 가슴 일어나 줍니다. 이렇게. 쭉, 요 상태에서 골반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닥과 내 상체가 수평, 평행하도록 팔을 쭉 뻗어서 무릎 쫙 벌린 상태에서 스탑! 정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모습 보시면 그대로 무릎, 네, 모아지지 않도록 하고, 아홉, 열, 다섯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 바닥 쭉 펴서 정지할게요. 하나, 둘, 무릎 쫙 펴시고, 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배꼽 쏙 집어 넣으시고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부터 일어나세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대로 아까 개구리 스쿼트 할 때처럼 앉아서 발 잡고요. 하나, 무릎 쫙 펴세요. 무릎 완전히 안 펴시는 분들은요, 여기, 종아리 잡으셔도 돼요. 시작. 하나, 둘, 허리 쭉 펴고, 둘, 열 번만 할게요. 셋, 넷, 다섯, 여섯. 무릎 쫙 잡히고, 일곱, 열 번만 할 거예요. 여덟, 쭉, 아홉, 쭉. 열, 한번더 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까지 껴서.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누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턱부터 일어납니다. 등쫙 펴서. 어깨를 으쓱 하면서 살짝 뛰어볼게요. 어깨를 으쓱 하면서 발뒤꿈치를 탁, 탁. 바운스 주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릎 굽으면서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거든요. 이한 세트는 설명 없이 그대로 저하고 카운트하면서 운동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게요. 팔꿈치 앞으로 뻗어서 팔꿈치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올려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가슴 펴서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 위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지개. 하나, 둘, 셋. 후, 한 바퀴 돌리고. 또 기지개 후, 하나, 둘, 셋. 두 바퀴 돌리고. 네, 이 운동은요. 아침, 저녁에 한 번씩 해주면 정말 한 다음에는 몸이 개운해질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해줘보세요. 정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일단 자세도 좋아지고요. 키도 커질 겁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라 씨 17살 화이팅!